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단계 조절이 가능한 강아지 노즈워크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원단은 올 풀림이 없고 먼지가 나지 않는 원단으로 준비하시고 곱창 노즈워크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끈 준비합니다. 사이즈는 가로는 1m 이상, 세로는 47cm로 재단해 주세요. 이 원단은 형광색이 안쪽이고 회색이 겉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로로 길게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양쪽에서 접어주는 폭은 11cm가 되고 11cm로 접게 되면 가운데 3cm 폭이 남게 됩니다. 양쪽에서 같은 사이즈로 접어주셨다면 이제 가로로 길게 박음질을 해줍니다. 후에는 양쪽 끝 1cm 되는 부분 박음질 하시고 가운데는 10cm 간격으로 쭉 이어서 박음질 해줍니다. 가운데 3cm의 간격을 남겨두고 양쪽으로 11cm 접어주었던 강아지 노즈워크를 길게 박음질 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시접 1cm 선을 따라서 박음질 해줍니다. 가로의 긴 줄 박음질이 끝나면 세로 박음질로 이어가는데요. 양쪽 끝은 1cm 박음질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10cm 폭으로 균일하게 박음질 해줍니다. 가로와 세로 일자 박음질이 끝나면 이렇게 여러 개의 네모 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네모에 X자로 가위집을 넣어주어서 간식을 넣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가위집은 앞과 뒤에 골고루 넣어주시면 되시는데요. 앞쪽에 가위집을 많이 넣어주게 되면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지고 뒤쪽에 넣어준 가위집은 비교적 아이들 찾기가 쉽습니다. 이건 아이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곱창 노즈워크는 나중에 줄을 껴서 당기게 되면 간식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혹시 간식 넣는 구멍이 조금 크게 잘리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식을 넣어주는 구멍은 앞과 뒤 각각 다른 칸의 구멍을 뚫어주셔야 되고 같은 칸의 구멍을 뚫게 되면 간식이 그냥 퐁 빠져버리게 됩니다. 뒤쪽에 간식 구멍을 많이 뚫어두는 게 난이도가 좀 쉬워서 아이들이 찾기가 쉽고요. 뒤쪽을 뚫을 때는 혹시 앞쪽이 뚫리지 않았는지 확인 후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난이도 조절이 가능한 곱창 노즈워크에 간식 구멍을 모두 뚫어주었어요. 이 노즈워크는 가로 길이를 제가 1m 이상 원하는 만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난이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곱창 노즈워크의 마지막 바느질만 남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가로로 길게 박음질한 두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기준으로 앞부분이 맞닿도록 접어줍니다. 그 후에는 박음질 선을 따라서 끝까지 한 번에 쭉 이어서 박음질 해줍니다. 곱창 노즈워크의 앞부분이 맞닿도록 접은 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이어서 박음질 해줍니다. 이렇게 박음질을 하면 앞쪽에 뚫어두었던 간식 구멍은
안쪽으로 숨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구멍을 많이 뚫을 경우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음질이 된 구멍 사이로 끈을 껴줄 텐데요. 혹시 이런 스타퍼가 있으면 이용하시면 좋고 없으면 그냥 끝에는 묶어주셔도 됩니다. 끈의 한쪽에 끈 끼우개나 5핀을 이용해서 구멍 사이로 끈을 껴줍니다. 구멍의 둘레는 3cm라 그 구멍 사이즈에 맞는 끈을 껴주시면 좋습니다. 끈을 껴준 후에 양쪽 끝에 스타퍼를 껴주시면 강아지 곱창 노즈워크 만들기는 완성입니다. 강아지 노즈워크 장난감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간식을 구멍 사이에 놓고 이렇게 말아주시면 간식이 잘 빠지지 않고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숨어있는 구멍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쭉 펼쳐서 간식을 숨겨주시다가 아이들이 조금 단계가 올라가면 줄을 점점 당겨서 꼬아주시면 단계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후각을 이용한 노즈워크 장난감은 아이들 두뇌 발달에도 또 스트레스 해소에도 굉장히 좋은 장난감입니다. 열심히 노즈워크 놀이를 하고 있는 초코인데요. 처음에는 길게 펼쳐서 해주다가 초코가 잘 찾을수록 점점 꼬아주었더니 더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일자박기만으로 만들 수 있는 강아지 노즈워크 만들기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